원고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 주제를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카 쿨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스카 쿨만도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읽어보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됐고 영원불멸설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렇다면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하려면은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이해하는 거하고 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이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쪽에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인간을 지난번에 우리 교의학 주제 해설에서 나온 것처럼 그 백영식 교수님이 이제 한일 장신대 계신 분이 이분법적으로 몸과 영혼으로 이해를 하는 방법 있고 또 한 가지는 영, 혼, 육 이렇게 3분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김영준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교수님 계시는데 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에서는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하고 철학에서는 육과 영혼 그래서 육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영원불멸설을 주장해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원불멸설이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은근슬쩍이 아니라 그냥 자생적이라고 할까요? 자연히 영원불멸적인 거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의 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죽고도 이제 영혼은 살아 있어 가지고 뭐 어디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형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이제 부활에 대한 거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 누가 죽어봤어야죠. 부활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자세하게 쓰려고 하니까 페이지 수가 많아져 가지고 오늘은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1 그리고 다음에는 부활 2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혼불멸을 얘기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가르치는 게 일단은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만 죽냐 아니면 영혼도 죽느냐 영혼도 죽느냐 이제 그게 이제 철학하고 이게 다른 거죠.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들도 은근슬쩍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읽은 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둘 다 죽일 수 있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영도 영혼도 죽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얘기들이 자꾸 이제 또 2차적으로 질문이 또 제기가 되어지죠.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은 장례식 그 예배를 드릴 때나 그럴 때 아주 분명하게 예, 그 이 믿는 자에 대한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불멸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으로 싸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아, 우리가 하면 어디 좋은 데 가셨을까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그 평소에 설교하던 그 설교 본문들이 이거하고 상충이 되어버리지.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영혼불멸 사상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철학적 혹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인간부터 이해를 해야죠. 인간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뭐까지 연결이 되어지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 형상했는데 그 형상 문제도 이거와 더불어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세계 신학계에서도 형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체일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나눠놓고 해석을 했고, 칼빈은 나누는 건지 안 나누는 건지 애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은 체일렘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한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신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대한 통치권으로 이렇게 형상을 해석했어요. 이 통치권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인간이 다시금 부활한다면 새 창조이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의 그 교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속의 역사로 목표로 삼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형상 회복, 레카피탈리자션 스테오리라는 형상 회복을 중요해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사실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교 신학교 학생들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지를 못해요. 그리고 부활한다고 하면은 그냥 몸속에 다시 영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확하게 돼 있을 때 여러분이 뭐가 이제 해결이 돼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혹은 내가 오늘 나오게 그거는 이제 부활의 그 어느 때 부활하는 시간의 개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연옥이라든가 혹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라는 문제들이 여기 자연스럽게 다 연관시켜서 해결이 되어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지만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연옥에 대한 문제, 중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 거냐 아니면 몸이 죽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주구점을 생각하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읽어가요. 자,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영혼과 육체, 영혼 불멸과 윤회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신화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근원을 바다의 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헬라야 철학에나 헬라 그리스도 신화에는 각종 이 그리스 신화의 특성이 뭐냐면 속지신이에요. 속지신. 속지신이라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어느 신이 지배하고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대로 산에는 무거 있어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신. 옛날에 미신에는 화장실에까지 있어가지고 똥뚝한 신도 있고요. 장독신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신은 이 속지신 개념이에요. 달의 신, 무슨 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헤시오도스라고 이 신이 근원을, 오케노스, 티테스 혹은 물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헤시오도스는 카오스,
그걸 에테르라고 해요. 영기라고, 에테르 혹은 에로스가 모든 사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C 6세경에 와서 이 체계적인 신화가 그리스에서 다시금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핵심적인 그 존재가 누구냐면 디오니시오스예요. 누구죠? 이 디오니시오스가 수레순. 네, 수레순이요. 네. 그러니까 신이 그의 사자가 누르면 트라키아야. 이 트라키아는 가수예요. 네. 그리고 그 기적을 향하는 사람은 오르페우스요. 네.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의 교도들은 영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헤라 철학에 의존해서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곧 영혼은 피 안에 있는 이 지상에, 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피 안에 있다가 이 영혼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영혼이 육신 안에서 고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빨리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그 쫓겨났던 반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야말로 신화 같은 얘기죠. 어린아이 동화 같은 얘기죠. 네. 이 피 안에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이 육신의 얼매 있었던 육신의 감각에서 그 빨리 벗어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네. 이처럼 오르페우스교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속해 있는 이원론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인간의 영혼은 저 세상에 속한 거고 이 사람의 육체는 이 땅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거는 죽고 영혼은 다시 다른 세계로 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동방의 오르페우스교는 영혼의 윤회를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상을 소위 피타고락스 학파가 받아들입니다. 이 피타고락스는 누군지 아시죠?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얘기하게 변의 복수는 변의 이변의 제곱근과 같다라는 게 이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을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뭐 남자 2 그다음에 여자 남자가 3 여자가 2 그래가지고 결혼 2와 3이니까 5 5는 결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했죠.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이 사주팔자는 그것도 확률이에요. 사주팔자 음양 오행설 그때요. 이게 천지인의 구조를 가지고 세 개의 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88이 64, 이 사람 캐가 나온 게 2의 3승, 이게 8개. 이게 2의 3승, 8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가 합칠 수 있는 확률이 88이 64 캐가 나와요. 네. 이걸 이런 스타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토정 비결 보거나 사주팔자 보면 이제 어느 1월 러신해 가지고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이 사람 키가 어떻게 나오면 그거 그렇게 해서 전부 보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자는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걸 만들어냈던 사람이 그냥 피타고라스예요. 수학자이죠. 이 수학자이자 오르페우스 교도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하면 영혼은 하나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며 똑같죠. 죄를 짓게 되어 지금은 육체에 사로잡히고 있는데 마침내 육체의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순수한 정신이 될 때까지 속죄와 편력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영혼의 윤회에 의하여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르페우스 교는 신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성에 관한 이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태초에 혼돈과 밤이 있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러는 거야. 예, 태초에 나오는 이 창조 신화가 이게 서양에 동양에는 그 이 말뚝 신하고 그 이 저 바벨론 창조 신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각색한 거고 그런 것들은 바벨론 창조 신화뿐만 아니라 이 저기 오르페우스교나 혹은 헬라의 오랜 동안 된 거다. 이때가 봐서 6세기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이 자기네들이 믿던 민족신 야훼를 온 창조의 신으로 만든 것이 이게 창조신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소위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창조신화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거는 거꾸로 생각하지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데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통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칼 라나르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 속에서도 그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신에 대해서 아렴풋이나마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도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전 단계 뭐 이런 상황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종교고 우상을 만드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올바르됐으면 야훼 하나님을 믿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잘못되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 신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모든 민족이 가지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종교학적인 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그게 이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 다음 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태초에 혼돈과 밤이 있었는데 이때 카오스란 글자 그대로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지난번에 있던 태움과 같은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공허한 심연을 이 카오스라고 오르페우스 교는 그 피타고라스는 가르쳤어요. 이 오르페우스 교는 이런 우주의 시원인 공허한 심연을 은유적으로 상징화하여 황소와 사자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용의 한 복판 얼굴은 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양쪽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천사도 이 날개 없는 천사가 있고 날개 있는 천사가 있죠. 날개 있는 천사는 스랍과 케루빔처럼 지성소를 지키는 천사들은 이 날개를 입고 이 지상에 파송받는 이제 사자 천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거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그 사자들은 날개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양을 가지면 최고 이 인류 역사의 최고에 올라가면 영적인 최고의 지성소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상상이죠. 용이 실제 인물입니까? 실제 존재입니까? 이거 하나의 상상의 거죠. 근데 용이 여유주를 가지고 있는지 눈이 그렇게 큰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다 사람 그렇게 그려왔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혹자는 누군가가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렸지 않느냐 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다 얘기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플라톤에게라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BC 427년에서 347년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제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에 의하면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다. 이게 플라톤의 법률 959 파라그라프에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그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 불멸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플라톤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오르페우스 교라든가 혹은 그 그리스 신화 여기 그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신화 속에 이미 영혼은 불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얘기했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이 육체 안에 들어오게 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육체는 영혼의 이렇게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렇듯 그는 영혼만이 참된 인간이고 육체는 단지 영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전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상이 어디째까지 오신지 압니까? 중세 때까지 다 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까지도 뭐냐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지금 타락한, 신성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은 좀 덜 신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보다는 신부가 더 거룩한 것 같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이런 사고에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뿌리를 찾고 올라가 되면 이거는 그리스 철학 신화이고 또 영지주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죠. 육신은 악한 건데. 그래서 영지주의자적인 전통 속에서 생긴 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뭐가요? 가현설이 생기죠. 가현설이 뭐냐?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만 입은 거지 인간이 아니라 참신이다. 영적으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그래 그 가현설이 그 당시 보면은 예수님을 더 고상하고 높이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뭐야? 적그리스도다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한 것은 어디에 더 가깝겠냐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얘기보다는 이 철학적인 영혼 불멸설 사상에 은근히 우리들이 가까이 가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신부는 참 거룩한 걸 같이 느껴지죠. 그게 인간들의, 이게 왜냐면 인간 사고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는 불행한 존재라고 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육체 안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에 대해 무거운 짐이 된다. 따라서 신이 우리를 완전히 육체에서 풀어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오히려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결론 났죠. 철학에서의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학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고 철학자는 이 육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석이 철학적인 사고에 많이 이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여러분이 잘 안 대로 초대교회에 의했었던 이 알렉산드리 학파에 의한 하나의 철학적 사변적 기독교는 수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세 와서 이그나티우스 로엘라 이그나티우스죠. 요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성이죠. 그 영성이라는 말을 누가 영성이냐는 그 이그나티우스 로엘라 그 이그나티우스의 영성에 수도원에 가서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수도원에 가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했고 그게 발전이 돼서 돌을 닦으면은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죄인들의 무리에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도 어떻게 당신 선생들은 이 죄인들에게 창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기독교는 문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고 이 철학은 여기서부터 떠나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 가서 돌을 닦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리산이 아니에요. 속리산.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거기에 속리산에 법주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면 이 속세를 떠나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루는 주제가 하나가 뭐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돗배를 맞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먹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면서 보참하게 죽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 이제 나는 제자들이 선생님은 이렇게 두렵지 않으시니까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 내가 보니 당신네들이 더 불쌍하다. 나는 이 독배를 마시고 영원한 이 육신에서부터는 활개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데 당신네들이 영원히 육체 속에서 갇혀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니 그게 더 내가 보기에는 안쓰럽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독배를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더 위대하게 보이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죽음을 극복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서 이 잔을 치워주셔서 기도하고 거기서 가서 막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소위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철학자의 죽음은 이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점이 나는.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생긴 건가?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의 기원은 데미오그로스. 이 데미오그로스는 알죠,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무슨 악하더라, 이거. 전쟁이 있고 뭐고 싸움이 있어. 선한 신이라면 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의 무덤이고 난 권세가 싸움이고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저급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불량품으로 나온 게 이 세상이야. 그 마지막 365번째 신, 신 계열 가운데 365번째 신이 누구냐면 이 데미오그로스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미오그로스에서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영혼은 개체적인 것이며 각기 자기의 별을 가지고 있다. 이 별이 각 사람의 영혼의 고향이다. 여러분 각자가 다 별이 있다는 거야. 아, 저건 우리 엄마의 별, 밤하늘에 수많은 별, 이게 모든 인간들의 그 영혼의 고향인 저 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 별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거지. 여러분의 별도 있고. 그거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플라톤의 얘기를 가지고 예수의 그 성경을 읽은 것이고요. 그래서 즉 하늘의 별의 수만큼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인 것이며 신적인 것이며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실체라고 플라톤은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시간이라는 도구에 옮겨 심겨져 있음으로써 비로소 육체와 결합이 되는데 이때부터 영혼의 감각적인 지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뭣도 느끼고 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 육체에 임멸돼서.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가 영혼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죠. 그건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겨야지. 이렇게 정신으로서 육체의 모든 걸 이기겠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가 영혼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고 헬라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플라톤에게서 영혼은 정신적인 실체라는 뜻 이외에도 운동의 원리 그리고 영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해지는 기계적인 운동, 이건 작용과 반작용 운동이죠. 다른 하나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운동, 신경도 자율신경과 타율신경이 있는 것처럼 하나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운동, 이것이 자기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고 그래서 영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는 우리들이 영혼의 활동을 지각할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영혼은 정신과 의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톤은 정신과 운동을 영혼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운동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그 자체가 윤회를 한다는 윤회설이 생기게 됩니다. 즉 영혼은 데미오그로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 시간의 도구에 숨겨졌다는 것이다. 이때 영혼은 이 지상에서 첫 번째 화육, 영혼이 육신을 입는 것을 화육이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을 화육이라고 하죠. 그죠? 이 철학자들은 영혼이 육신을 입은 것을 화육이라고 합니다. 곧 인간이 된다. 이 첫 번째 탄생은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달라요. 어떻게냐면, 그러나 이 첫 번째 생명이 세상을 다 살고 마지막에 이르면 죽어버릴 육체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응? 즉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에 결산이 이제 결산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복된 자의 처소로 또 다시 들어가고 어떤 영혼은 땅 밑에 있는 벌 받는 것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환생 소생설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영혼의 방랑이 몇 년간 지속돼? 1000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설. 그런데 전통적인 시장은 이 천년 왕국설은 이 일어난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무천년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전천년설, 어떤 후천년설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이제 이들간 천년 동안 어쨌든 이 영혼이 방황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태어났는데. 이 다시 태어난 영혼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해. 이때에 한 전령이 들판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제 자기가 들어갈 것 성령을 육체를 선택할 때 하루살이 영혼들이여 너희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한 죽음에 이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랑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너희들이 마귀가 너희들의 제비를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마귀가 뽑은 게 아니라 니네들이 뽑은 거야. 이런 거죠. 너희들이 어느 몸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마귀가 뽑은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뽑은 것이다. 마귀가 뽑은 것은 오히려 마귀를 뽑은 것은 오히려 너희 자신들이다. 잘 읽어보세요. 그 의미가 뭔지. 그러나 뽑은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덕에는 주인이 없다. 너희들이 덕을 존중했느냐 경멸하느냐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책임은 선택하는 자에게 있고 시기에게는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옛날 유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자아가 죽고 육체가 죽고 영혼은 살아서 그 다음으로 갈 때는 환생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들어가고 소같이 살았으면 소라도 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네. 그런데 그 책임은 소로 들어가느냐 개에 들어가는 거는 마귀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너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개가 되는 거고 너는 소처럼 살았기 때문에 너는 소가 되는 거야. 선택은 네에게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떠들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네. 그래서 부활은 환생이에요? 소생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던 것은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영혼 윤회설과 같은 환생이나 소생, 우리들이 살고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은 부활을 지금까지 잘 못 이해하고 특히 철학적 신학에 대해서 익숙해 있던 서양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을 안 하게 되어진 거예요. 소위 데카르트 이후에 그 합리적인 사고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트만 같은 사람들은 부활 이거는 환상 여자들이 뭔가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서구의 신학 강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신학자보다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부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쾌하게 부활이 환생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을 설명한 책이야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저희 선생님 미카엘 벨커의 예수의 하나님의 계시라는 책 속에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나온 책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쓴 책은요 제가 존경하는 전경연 박사님 그분이 부활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고요. 그 다음 빌켄스가 쓴 부활이라는 책을 읽고요. 번역되지 않는 책으로서 이 레저렉톰 된 이 부활이라는 책에 캐톨릭 신학자 게리 샤케라는 사람이 쓴 거. 그 우리나라로 책으로 되어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지금 오영석 교수님께서 칼 바르트 책 1924년에 나온 책 이거예요. 왜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나 천여 탄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뭐가 인정이 되냐면 예수가 죽었다는 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정이면 승천이 인정이 되죠. 승천이 인정이 되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인카네이션이 인정이 되죠. 왜?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 올라가신 분이 내려오신 분이요, 내려오신 분이 올라가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승천도 이거는 환상으로 보이게 되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아 어떻게 고향으로 하나님 본래로 들어가 오시지 않은 오신 것도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와 이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거를 제거해버리면 기독교 신학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게 하느냐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학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아홉 번 삶의 제비를 뽑은 후에는 1만 년 후에는 영혼은 그들의 고향인 별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플라톤의 영혼의 윤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얘기에서 영혼의 유인은 결코 결정론적인 운명론이 아니라니까.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네가 어느 육체로 소생하느냐라는 것은 네가 결정한 문제라는 거죠. 철저히 도덕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운명과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너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보아 운명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상 살펴본 말을 요약하면 오르페우스 피타고라스파 플라톤에 있어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혼은 곧 정신이다. 영혼은 피 안에 다른 세계에서 생겨나서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이다. 죄 지은 영혼은 이 세상 육체에 매여 있다. 그래서 영혼은 순수 정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속죄와 편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영혼은 분멸하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영혼은 끊임없이 윤회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과 육을 이렇게 영혼과 육을 나눠놓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을 나눠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목이면 전인 영혼육의 죽음이라 해요. 인간이 죽는다는 게. 근데 이제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안 죽었어도 영혼이 없는,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이 가장 핵심적인 거. 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람의 흙에다가 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을 살릴 때도 똑같은 이 역순으로 일어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이게 죄 지은 자를 사정고 시험에 들게 맞이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창세기는 악, 그다음에 시험, 그다음에 죄를 짓고 그다음에 먹어서 지나. 이게 이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너무나 체계적. 이게 앞뒤가.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를 보고 성경을 볼, 요 한 구절을 보지 않고 그거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요 구절하고 요 구절하고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아, 철학에서는 인간을 육과 영혼으로 보고 기독교에서는 이 3분적으로 본다. 영혼 육으로 본다. 그래서 영이 죽으면 육체가 있어도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느 학생이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다. 죽은 거에 살아온 거예요. 최영규 목사님,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람이. 죽은 거에 사는 겁니까? 아직 죽진 않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영혼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은 거 다른 거다. 죽은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너는 120년밖에 못 살아. 이미 죽은 거예요.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게 판결, 소위 재판 판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판결을 했는데 집행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죠?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아직 집행을 교도관이 집행을 안 해서 아직 감옥에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는 거예요. 이 법적인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기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비판하면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3장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네. 그러니까 뻔히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자로 판명을 한 거예요. 그런 기준을 뭘로 보느냐 성경에서는. 성경이 보는 기준은 이 사람이 생물학자로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가지고 죽었냐 살았냐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었냐 살았느냐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하서도 120년 못 살고 거기서 죽게 되어있다는 거죠. 이미 죽게 되어있다는 죽은 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점에서 부활의 신학이 중요해요. 이 죽은 자라에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뭐야 새 생명을 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든 거, 이게 부활의 길인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너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몸이지만 죽을 몸도 살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오겠어요. 성경의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 임 함께 있음의 하나님으로서 형상론을 잘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 인간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최초 인간 아담의 창조 과정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라고 증언합니다. 이상 최초 인간 아담의 창조 기사와 마지막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 네페시가 니슈마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이죠. 니슈마 원래 샤마임 그게 뭐야? 예. 하늘의 샴 생명을 니팔 형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디에 불어넣어? 흙에. 아담아. 아담아가 흙이에요. 아담은 뭐야? 인간이죠. 그래서 아담아가 본래 흙이에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바람 아담 민 아담아 판 아담. 그러니까 인간을 흙으로부터 민 아담하로부터 아담을 창조했다 했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네피시하야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인간의 생명체. 예수는 루하 하나님의 영이 여자예요. 이 바샤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래요. 고깃덩어리.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서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도시계임의 인간은 아담아이나 여자 바샤르 고깃덩어리와 같은 진료가 인간이라는 자 보세요. 형상은 뭐냐면 여러분 와서 개를 그려보세요. 개. 개는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두 개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 목이 길게 나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룡을 그려보세요. 크게 되고 공룡의 살이 고개가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이게 뼈대 아니야. 뼈다구. 그 뼈다구가 뭐냐면 이게 몸의 형태야. 형태. 아시겠어요? 근데 그 뼈대를 뭘로 채워? 살로, 고기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형태를 가진 뭐 이렇게 서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심장이 있고 뼈 갈비뼈가 붙어 있고 이런 그러니까 렌트겐 사진을 찍어 놓은 그 뼈다귀만으로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틀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 흙이라는 진료가 되어진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얘기해요. 똑같은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흙으로 집은 무슨 집이에요? 흙집. 그 다음에 나무로 지면 나무집. 콘크리트로 지면 그건 몰라요? 콘크리트로 지면 그건 아파트. 아파트고 벽돌로 지면 벽돌집에 진료가 모욕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진료를 이제 생각을 자꾸 진료에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이제 다음에는 이 진료와 형틀 예. 그거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아시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각주 11번을 보세요. 이 비전에 의하면 먼저 뼈들 골격에 인간의 모양을 갖춘 그 골격을 이루고 그 다음 그 골격에 힘줄과 살이 붙어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인간이 다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골격이나 혹은 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겼죠.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 각주 10번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양편의 그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 영혼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리한 칼날 그냥 읽어갔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영, 푸시케, 푸네마토스 관절과 골수 이거 뭐냐면 인간을 이루고 있는 모양과 뭐야 이거는 아까 얘기한 바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영혼이 들어갔다.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는 하나님은 그 예리한 칼날 같아서 하나님의 예리한 칼날 같아서 영혼 골수를 쪼갠다. 그냥 매일 그냥 읽고 하나님 말씀에만 강조를 주죠?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혹은 이 바사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이걸 쪼갠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뼈다귀를 살리실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단지 인간이라는 골격, 뼈의 골격에 고깃덩어리가 채워진 육의 몸. 곧 육체에 불과한 것이다. 영이 없으면 육체에 불과. 이상 인간 창조에 관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흙, 곧 육은 진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흙으로 채워진 아담, 인간이란 몸의 형태의 그 인간이라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곧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살아있는 몸,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은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흙은 흙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살아나고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서 영이 없으면 이건 죽은 자예요. 영이 없는 건 성경의 중심의 인간은 영이 우선 영이 영중심적인 거고 다른 거는 육체를 중심적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영의 중심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앞에는 영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여 이거 다 죽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영이 없으면 그게 떠난 거예요. 죽은 거니까.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의 뜻은 생명이라고 우리나라에 성경에는 번역이 됐죠. 그 말이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한 인간 창조의 과정이다. 그러나 생명, 살아있는 몸에서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생기를 다른 말로, 뭘로 바꿨어요? 은유적으로 바람 혹은 숨, 이러고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도요,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이 끊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로 판명을 하죠? 예? 호흡이 끊치면 죽은 자로 판명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오히려 더 생물학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영이 없으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몸은 죽어도 하나님 그 몸은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영이 떠나면 육신은 그냥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몸에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곧 죽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생명을 자원한다. 왜냐하면 인간 곧 생명, 살아있는 몸이란 하요미 있는 생명, 하요미죠.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말 하요미예요. 하요미. 생명이 있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죠?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이렇듯 고깃덩어리, 바샤르, 인간의 형태, 뼈로 구성된 인간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머리로 한다고 그랬죠. 다 뇌에서 막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상하게 되어지면 생각하는 거고 뭐고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맴이 잘못되면 모든 생각이 잘못,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이 레바보. 네. 이게 어딘가요? 간인가요? 뭡니까? 레브가. 심장이 심장. 네. 심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심장이 썩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고생을 하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내 심장이 썩는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잘못된 놈은 생각하는 거고 뭐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얘기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도 죽어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죽듯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의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생각, 정신이 여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이거는 떠나고 이것만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말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장이 타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고통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빼질 것 같아. 이건 헬라적인 사고고요. 심장이 타들어간다. 이거는 히브리적인 사유예요.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심장이 밝을지니라, 심장을 깨끗이 하고 명언한다. 한 걸음 더 나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종교적 윤리적 행동도 모두 심장의 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의 생각 정신 혼도 육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혼과 몸을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죽여서 헬라인도 인간의 이성적 활동은 혼 정신이 정신의 작용이라고 생각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아낙사고로스는 혼 정신을 사고하는 힘이며 동시에 인간의 의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혼 정신은 신약 성경을 이것을 푸시케로 혹은 푸노이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개를 같이 나누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게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푸시케하고 몸으로만 표현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 푸시케를 가지고 영혼, 영과 혼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푸시케로 쓰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이 푸노이마. 이거는 영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구약성경 인간 창조의 기사에 의하면 푸시케와 푸노이마는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푸시케는 혼으로 그리고 푸노이마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 저런 혼나간 놈 있나? 이렇게 했나요? 정신 나간 놈 있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 나간 놈 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혼 나갔다, 정신 나갔다, 혼 빠진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저 사람이 영 나간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히브리 성경은 인간을 영혼육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영과 혼은 하나로 묶어서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영과 영혼을, 육과 영혼을 분리하여 소위 영혼불면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은 육과 사르크스 혼으로 구성된 몸, 그러니까 육과 혼으로 되어진 몸은 몸도 죽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버릴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기서 몸과 영혼 이 푸시케와 이것을 다시 따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몸은 이 두 개를 다 합친 것을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의 개념이 더 영혼과 정신을 다 합쳐서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는 몸을 그냥 body라고 해가지고 body는 왜 육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헬라의 이브리 속에서 이 몸이 육체하고 정신하고 합친 게 이 몸이에요. 거기에 이것을 따로 하기 때문에 육의 소욕. 그래서 육의 소욕은 영의 소욕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 육의 쪽에. 사르크스의 명. 사르크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적인 사고하고 히브리적인 사고가 다릅니다.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이루라. 헬라인들은 육과 영혼을 서로 독립적 상대적 관계로 봤기 때문에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을 떠나서 영혼은 윤회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그 아래 보세요. 21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모든 범죄는 몸 밖에 있지만 성적인 범죄는 몸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니까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에서는 육은 이 천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히브리 상황에서는 이 육도 육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할 성전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귀하게 여긴 거죠. 이 경중을 따르지 않는 거죠. 네. 오히려 육이 영을 정의한다는 거죠. 헬라인은 인간의 혼이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 혼이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인간의 정신이 육의 지배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심장 곧 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 육체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은 육의 지배를 당하든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든지 그 두지. 그래서 22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사르크스의 욕망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르크스는 푸노이마와 상대적 적대 관계로 이해했으며 몸은 인간이라는 형태 그 소마 그 이 소마타 가르키는 중립적이고 인간의 총체적인 그 명칭으로 몸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개념하고 이 육이라는 개념 그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영혼육으로 구성된 총체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 인식 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심장 혹 정신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육은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단지 진료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악령이 사탄 마귀가 인간의 몸에 거주하면서 인간의 혼 정신은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영생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속한 것이지 육의 사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는 이제 몸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알았으니까 몸의 부활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도 총체적인 죽음이요. 부활도 총체적인 부활이죠. 몸도 살고 영도 살고, 아니 혼도 살고 영도 사는 거죠. 예. 그 총체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몸도 살아서, 육도 살아서 마실 것도 잡수시고, 영의 몸의 지배이 되기 때문에 시공간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래서 시공간의 지평 속에 융합 속에 있는 세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질문하시기. 10분 남은데 질문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한다고. 예,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영인데 우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은 우리의 몸인가 몸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독립적인 영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 독립적인 영이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혼육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인 영혼육의 개념에서 영이란 것은 성령인데 그 우리 영과 더불어라는 그 의원은 어떤 의미인지. 그 원어를 벌써 번역은 영이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푸시케나 그 개념. 그거는 제가 여기 이게 없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찾아보겠어요. 네. 네, 우리의 혼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독자적인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영 거하신 영이고 인간이 창조를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지 우리 독자적인 영이 생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야? 형제예요. 한 영을 받아. 그래서 그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세례, 한 영을 받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한 영이에요. 여러 영이 그러니까 정 박정우의 영이 다르고 내 영이 다른 거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네. 그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장 11절인 거 보면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이제 그거는 부활이 언제 되느냐 그걸 할 때 다루기로 하겠어요.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 혹은 그로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어떤 몸인데 그러면 이제 부활을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뭐 오늘 내가 나오니까 그 오늘이니까 해서는 우리들이 시간을 생각하는 24시간 오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 잠잤다가 다시 이 쿨만 같은 사람 잠잤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옥으로 들어갔다 온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총체로 존경할 때 부활은 아까 얘기한 부활은 언제 하느냐 그거는 아마 마지막 시간대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둘째 상황이 있다는 건 첫째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럼 그 첫째 상황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이미 패스오버 심판이 패스오버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있을 때에서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갈았다는 사람들에게도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루터도 이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리시기지 3일 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혹은 몰라서 묻고 몰라서 못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궁창 안에 24시간이 있고요 그 위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영적 존재들의 세계 천사와 사탄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3층 세계에 올라갔다는 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상공에서는 이 하늘의 세계가 3층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스카이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이 사는 그 사탄 마귀가 사는 세계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 공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중간기 이 영적 존재 천사나 혹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돕는 천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느 신학자들 얘기해 놓은 적이 없어요. 예. 이제 제가 그냥 찾아서 공부를 해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 안 가봤다 봐가지고, 예, 그건 저기 어쨌든 성경의 진술한 거를 다른 거로 해서 근거로 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의 때에 대해서는 아직 다음 시간으로 미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 이 뭐야 영원불멸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영원불멸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전인적인 죽음과 전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예. 뭐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뭐 육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는 몸에는 육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부활해야 하늘나라에 가서 뭐 먹고 삽니까? 육으로 부활이 영이 식사를 하나요? 영은 식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귀신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와서 잡수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냄새 맡고 가는 걸 잡수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다 식사 자리를 다 차려놓고 뭐 다 뭐 잔도 올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그것도 뭐냐면 그 몸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이 실질적으로 사르스 육을 입지 않을 때의 몸은 뭐냐면 그냥 환영이에요. 싹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전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와서 먹을 거 없냐? 혹은 여기 성당 이걸 이렇게 놨으면은 예수의 부활이 하나의 환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금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예수의 부활은 먹을 것 없냐? 그리고 잡수었다 그랬잖아요. 뗏마라고 하는 제자들고 그랬지만. 그래서 부활의 몸은 뭐냐면 전인의 몸 부활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음도 전인의 죽음, 부활도 전인의 부활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눠놓고 영적인 것만을 두고 얘기할 때는 이게 다분히 그리스어로 헬라 철학적인 거고 이걸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